안녕하세요. 연희궁 꽃대신입니다. 7월 달에는 중요한 날이 이틀이 있죠. 우리는 중요한 날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7월 7일, 7월 칠성날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음력으로 7월 15일이 백중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날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하늘의 문이 열린다, 이렇게 하늘의 문이 저절로 열린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소원 성취가 가능한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늘의 문이 저절로 열려서 기도빨이 잘 받고 소원 성취가 잘 되는 날이 이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이 백중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백중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이렇게 하늘의 문이 열려 있을 때 평소에 이렇게 못 받아드시던 조상님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제사를 받아들이실 수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우리가 제사를 못 지내셨던 가중들이나 아니면 딸밖에 없어서 제사를 지낼 사람이 없어요. 아니면 아들이 있어도 우리는 뭐 종교가 달라서 이렇게 제사를 못 지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또는 뭐 자식이 없어. 예를 들면 뭐 결혼도 하기 전에 먼저 가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태아로 가시는 분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분들이 제사를 못 받으셨던 분들이 그날은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날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이제 하늘의 명부를 받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7월 칠석은 산 사람을 위한 기도라 한다면 백중날에는 돌아가신 망자를 위한 기도의 날이다, 제사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중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릴 건데, 왜 이 백중이 중요한지, 왜 우리가 꼭 백중을 잘 보내야 되는지, 여러분들 모르시고 그냥 하루하루 지내시다 보면은 뭐 백중이 뭔지도 요즘 세상에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1년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과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백중날은 중요한 날인데요. 그냥 지나치기에는 좀 아깝다. 그리고 모르고 지나치기에는 나의 인생에도 어떠한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백중날에는요, 하늘의 문이 저절로 열려서 조상님이 내려오실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날인데요. 여러분들 이 날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어떠한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져서 태어난 게 아니죠. 어떤 조상님의 후손으로, 그 후손으로 해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조상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그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좋아지고 아무리 종교가 뭐 변한다 해도 우리의 토속신앙, 우리의 선조, 이거는 없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백중에 대한 것도 좀 제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소원과 이런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좀 나는 건강했으면 좋겠어, 돈도 다 필요 없어, 정말 아파 보니까 내가 정말 돈이 다 무슨 소용인가,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 몸이 망가지더라도 난 정말 부자로 살고 싶어, 난 정말 이 지긋지긋한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 내가 레벨업이 돼서 정말 잘 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또는 내가 직장에서 좀 진급도 하고 싶고 어떠한 내가 사장님도 되고 싶고 또 어떠한 부를 누리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본인의 각각의 이런 소원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소원을 정작 어디에다가 빌어야 되느냐라는 게 정말 관점이라는 거죠.
어디에다 빌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산에다 빌어야 될까요? 물에다 빌어야 될까요? 아니면 내 마음속에 빌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조상님에게 한번 빌어보세요.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떠한 DNA라는 게 있습니다. DNA. 박씨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김씨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이씨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이 줄력이라는 게 있고, 또 어떠한 조상의 영향으로 태어났는지. 나는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어도 아버지 어머니의 영향이 아니라 그 어느 윗대의 할머니 아니면 그 증조 아니면 그 5대 어떠한 조상의 영향으로 내가 발복이 되는지, 발복을 할 수가 있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점을 보잖아요. 근데 무당이 오늘이 어떻고 내일이 어떻고에 점치는 거는 시군죽 먹기예요, 여러분. 근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떠한 영향으로 태어나서 어떠한 조상의 줄력으로 영향을 받고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발복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그걸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당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죠. 그러면 병원에서도 내가 어디가 아파서 왔는지 정확히 진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정확한 약 처방이 나가고 어떠한 뭐 시술이나 수술이 가능한데, 무당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왜 왔는지도 중요하고, 또 이 사람이 왜 왔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은 발복이 될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포인트를 알려줄 수 있는 게 정말 현명하고 정확한 무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거두절미하고 어떠한 내가 누군지도 몰라. 그걸 찾으려면은 정말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몇 명의 무당을 거쳐야 될지도 모르지만 이 백중날에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 백중날에는요, 저희가 천도제라는 거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천도제라는 거는 불교에서 온 용어이고요. 저희의 순수 한국어 고유 명사는 진옥이라고 합니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이런데 이제 몇 번 가신 분들은 진옥이라는 말을 가르킬지 길로 귀신기, 귀신이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게 진옥이에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은 다 귀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본인에겐 조상이라도 남에게는 귀신이죠. 그러면 귀신이 돌아가신 망자라고 합니다. 망자가 가는 길을 열어주고 가르쳐주고 일러주는 게 바로 천도입니다. 천도제. 이게 중요한데요. 이 관점에서 본다면 저희가 이제 백중날에는 천도제로 조상님을 극락왕생 시켜드리는 이제 천도제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 천도제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당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매년 백중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날만큼은 평상시에 제사도 못하고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못 챙겨 드렸는데,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셨어도 천도 한번 못 해드렸습니다. 마음이 항상 걸렸어요. 이렇게 마음을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평소에는 못 하시더라도 이렇게 백중날 우리가 다 같이 염원을 할 수 있는, 소원을 빌 수 있는 백중날 참여를 하신다는 거죠. 왜? 이제 여럿이 하면, 합동으로 하면 좀 가격이 저렴하니까 이렇게들 백중날에는 이렇게 용기를 내시는데요. 제가 매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천도제를 하다 보니까, 백중날이요, 합동으로 천도제를 하다 보니까 저도 꾀가 생겼습니다. 어떠한 꾀가 생겼냐면요,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빠른 길이 없을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런 어떤 거를 하기 위해서는 소원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결국은 돌아가신 망자를 보내는 게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분 잘 보내드리고 그분의 어떠한 힘으로 내가 좀 잘 됐으면, 나를 좀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게 되는 게 많죠. 근데 그게 또 사실이고요.
잘 보내드리면 자손이 잘 되는 게 맞는 거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운맞이 10번 100번 하는 것보다 천도제 1번 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정도로 천도제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천도제를 매년 하다 보니까 어떠한 깨가 생겼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더 빠르게, 더 어떻게 보면은 확실하게 성부를 받고 어떠한 결과가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항상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언젠가부터 이제 제가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인가 이렇게 조금 방법이 바뀌었어요. 어떠한 방법이냐면 만조상 천도제로 진행을 합니다. 만조상 천도라는 거는 일반인이 하더라도 굉장히 큰 행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이 듭니다. 뭐 천만 원대 이상의 금액이 드는 게 이 만조상 천도라는 건데요. 이 만조상 천도가 그럼 뭘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죠. 이 만조상 천도, 우리가 보통 천도라는 걸 하게 되면 부모님이 누군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돌아가신 한 분의 어떠한 몫을 잡아서 우리가 진행을 하는 것을 천도라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백중날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예를 들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가 아는 사람은 아버지 때 부모자나 아니면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 정도까지밖에 모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형제분들이 몇 분이세요 하면 대답을 잘못하세요. 그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근데 하물며 그 윗대, 그 윗대는 더 모르겠죠. 근데요, 우리가 이 지금 살아가는 내가 영향을 받는 조상은 5대까지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때까지는 1대, 2대가 되는데 그 3대죠. 이제 3대까지가 되는데 3대까지밖에 모르는데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건 결국은 5대까지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천도 했습니다. 혹은 뭐 더 나아가서는 할머니 할아버지 천도 했습니다 이러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요, 뭐가 안 돼, 자꾸 일이 안 돼, 그리고 뭐가 자꾸 안 풀려, 그리고 뭔가 자꾸 실패할 수가 따르고 뭐 건강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5대까지 자손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그 누군가의 영향으로 내가 발목이 잡힐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한 배 속에서 나온 형제들이 5명이라도 혹은 10명이라도 다 사주팔자가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영향을 받고 누구는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혹은 다 안 받을 수도 있고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주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왜 사주팔자와 연관이 된다 이런 표현을 하냐면요, 이 사주 태어난 연월일시가 사주잖아요. 네 개의 기둥. 그 사주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사주에 의해서 내가 어떤 조상자와 연결고리가 강하게 있다 혹은 없다, 이걸 판단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 사주를 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무당이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영점으로 보겠지만, 신점으로 보겠지만, 그렇게 이제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사주라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들, 내가 고작 알고 있는 조상은 기껏해야 뭐 부모자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인데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건 5대까지이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부모님이 계세요.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의 형제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형제분들의 또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위에 할아버지가 계세요. 할아버지의 형제분들이 계십니다. 그 할아버지의 자손들이 계십니다. 또 그 할아버지 윗대 증조 할아버지의 형제분들이 계시고 자손들이 있고, 또 고조 할아버지의 형제분들이 있고 자손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어떻게 아시겠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알 수가 없습니다. 족보 아무리 들여다봐도 모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누군가, 나에게 5대까지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그 파생되는 자손들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디 가서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뭐, 어떤 할아버지가, 뭐, 객사로 가신 분이 나를 뭐 방해를 한다. 내 발목을 잡고 있다. 아니면 어떠한 나도 모르는 누가 자살을 하신 분이 나를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근데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 발목을 잡는 대상들이 내가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다 내 조상자에서 파생이 된 사람들 중에 한 분이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은 너무 핵가족화가 돼 있고, 뭐 부모님까지는 알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때까지만 가도 그 형제분들, 할아버지의 형제분들, 그 자손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 할아버지, 내 할아버지도 아니고 할아버지 형제분의 자손들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상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씨면 박씨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요, 김씨면 김씨로 태어났잖아요. 그분들이 그 줄력이잖아요. 같은 줄력이잖아요. 그러면 연관이 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내가 갖고 있는 사주팔자, 내가 태어난 사주팔자가 어떤 영향을 받는 사주팔자인지, 영향을 잘 받지 않는 사주팔자인지에 따라서도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년 백중제를 할 때 항상 조상 한 분, 조상 한 분 하고 싶은 사람들 적어서 이렇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었습니다. 근데요, 이제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조금 부담은 적으실 수 있어요. 근데요,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멀게 돼요. 한참 걸리고 언제 내가 죽을 때까지 다 안 풀리는 숙제로 남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이 백중제 날 조금 이렇게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만조상 천도로 진행을 하시는 게 최고로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백중날이요, 물론 각 가정마다 형편도 있고 뭣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드는 돈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힘을 내서 이 백중날 만조상 천도로 한다는 거는 저도 많은 기운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도 뭐 몇십 배로 또 쓸 수도 있는 문제이고, 또 근데 여러분들 걱정이 그렇죠. 아, 나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도 모르고 그 뭐 자손들 이름도 하나도 모르는데요. 우리가 만조상 천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조상 천도법으로 이렇게 저희가 법문 추건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에 맞춰서 만조상 천도법에 의거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만큼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할아버지 이름, 뭐 성함, 아니면 그 몇 형제인지도 몰라도 그 만조상 천도법으로 가려지기 때문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또 이왕 할 거면 어떻게 보면은 뭐 간단히 합동으로 하니까 소소한 금액으로 이렇게 진행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더디게 가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굴레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제대로, 그리고 한 번이라도 빠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합동이지만 조금 금액을 들여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아마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들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이에요. 근데요, 원래는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이 백중날은 못 받아 가셨던 조상님들이 받아 가시는 날인데,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못 받아 가신 분들을 천도를 하다 보면 남아있는 이 자손들이, 살아있는 자손들이 잘 되더라 이거죠. 정말 소원이 성취되더라 이거죠. 참 희한한 일이죠. 우리가 조상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고 한 일인데 결국 나에게 온다는 건 뭐예요? 나랑 연결고리가 있다. 결국은 나에게 온다. 콩고물은 나에게 떨어진다. 라는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교훈이라면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행하시든 모르고 행하시든 중요한 거는 뭐 행하시는 게 사실은 좋은데 알고 행하시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내가 발복하고 내가 잘 되자고 하는 일 중에 최고로 성불이 빠르고 최고로 좋은 일이 아마 이 천도제라는 형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감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멀리 돌아가지 마시고 이렇게 또 좋은 날이 있지 않습니까? 소원 성취가 빨리 되고 소원 성취가 가능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이 백중제 날 놓치지 마시고 우리 조상님들 위해서 천도제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짜가 뭐 많이는 있지 않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서둘러서 접수하시고 올해부터라도 이렇게 조상님들 천도 시켜드리고 극락왕생 시켜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궁 꽃대신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궁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음력 7월에는요. 하늘문이 열리는 날이 두 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문이 저절로 열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문이 열리는 날이 두 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7월 7일, 음력으로 7월 7일에 해당하는 칠성날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음력으로 7월 15일 날이 되는 백중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 7월에는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저절로 하늘문이 열리기 때문에 어떠한 기도를 했을 때 기도 성사가 빠르다. 기도빨이 받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7월 칠성날은요. 산 사람을 위해서 비는 날이고요. 우리가 백중날은요. 돌아가신 망자를 위해서 비는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백중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저희가 또 예년과 같이 합동으로 만조상 천도제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만조상 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백중날 만조상 천도를 하면 좋은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늘문이 저절로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하늘에서 못 받으신 분들이 많이 내려온다. 누구든 내려올 수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만큼은 어떠한 집안에 제사가 없으셨던 분들,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그런 걸 못하셨던 분들도 그날은 받아드실 수가 있는 날이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근데요, 이 백중날은요, 우리가 백중날 이렇게 빌어드리면은 결국은 돌아가신 망자를 위해서 비는 날이 백중인데요. 근데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빌어드렸더니 결국은 살아있는 자손이 잘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일맥상통을 한다.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비는 칠성날이 됐든 아니면 돌아가신 망자를 위해서 비는 백중날이 됐든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살아있는 자손이 후손이 잘 되더라. 그 공을 받더라 이거죠. 그래서 참 그 이치가 참 신비롭다고 해야 될까요? 결국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을 잘 받들면 후손이 잘 되고 자손이 번창하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제 예전부터 해왔던 건데 요즘에는 뭐 제사에 대한 풍습도 많이 흐려졌고 또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렇게 제사를 못 지내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집안에 이제 아들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아들이 없으신 분들은 제사를 지내고 싶어도 못 지냈죠. 딸만 있거나 그러면 이제 제사를 못 지내요. 그러면 조상님들이 배가 고프시겠죠. 그럼 조상님들이 배가 고프시면 자손들 앞에 자꾸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좀 알아달라고 만지면 가시손이 돼서 돌아가신 망자는 가시손이 돼서 살아있는 사람은 아프게 됩니다.
자꾸 어디가 아파, 어깨도 아프고 막, 어? 가슴도 아프고 뭐, 머리도 아프고 자꾸 이렇게 만지면 아프다 이거죠. 또 돌아가신 망자가 앞을 쓰게 되면 자꾸 앞에 서 있으면 나를 알아달라고, 나 배고프니까 좀밥좀 달라고 그렇게 자꾸 나타나면 살아있는 자손이 일이 안 돼요. 자꾸 뭐가 막혀요. 안 돼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제사도 잘해야 되고 하는 건데, 요즘에 이제 어떠한 그런 이유로 인해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은 1년에 단한 번이라도, 우리가 제사를 못 지내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런 백축날 이렇게 해드리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집안에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아니면 우리는 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제사는 안 지냅니다. 이런 가정들도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백중날 참여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 합동으로 이렇게 하니까 좋은 이제 더 여러분들이 소소한 금액으로 더 이렇게 크게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못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저희는 이번에 천도제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천도제라는 거는 옛날에 궁에서 왕들만 했었던 제사이죠. 그건 뭐냐면 천도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극락왕생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망자가 가는 길을 천도를 해서 하늘의 길에 문을 열어드리고, 또 이렇게 극락왕생 하실 수 있도록 길문을 열어드려서 닦아드리는 게 그게 천도인데, 저절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받아가시기가 쉽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합동으로 하더라도 그냥 천도제가 아니라 만조상 천도제라는 걸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만조상 천도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천도제를 하게 되면 어떠한 대상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니면 혹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한분한분 해드리는 것도 천도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제가 왜 만조상 천도제로 이렇게 하게 되냐면요, 저도 전에는 그냥 천도제 형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망자 한 분당 얼마 이런 식으로 금액을 정해서 천도를 해드렸는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디게 풀려요. 예를 들면, 왜 더디게 풀리냐면, 우리가 어떠한 조상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죠. 그 조상의 영향은요, 1대부터 5대까지 받습니다. 본인에게, 살아있는 이 후손 본인에게 영향을 주시는 거는 1대부터 5대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모르는 누군가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고작 엄마, 아빠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밖에 몰라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형제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죠? 할아버지의 형제가 누구셨지? 조남도 모르시고 몇 명이지? 또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까지는 아시겠죠? 본인의 아버지, 어머니 자의 형제분들은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뭐 사이가 안 좋아서 연락을 안 하고 살아요. 그러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또몇 명이, 몇 분이 계시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고작 내가 아는 건 아버지, 어머니, 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밖에 모르는데, 할아버지의 형제분들, 할머니의 형제분들, 그 자손분들이 있으시죠? 또 가깝게는 아버지의 형제분들, 어머니의 형제분들, 또 아버지의 형제분들의 자손들, 어머니의 형제분들의 자손들이 있겠죠. 그렇게 친가 외가의 줄력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친가의 줄력만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박씨라고 쳐봅시다. 내가 밀양 박씨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밀양 박씨가, 아버지가 밀양 박씨니까 제가 밀양 박씨가 됐겠죠. 근데 할아버지도 밀양 박씨고, 그 할아버지의 형제분들도 다 밀양 박씨, 아버지의 형제분들도 밀양 박씨, 자손들도 밀양 박씨, 또 할아버지의 위에 증조 할아버지도 밀양 박씨, 그 형제분들도 밀양 박씨, 그죠? 또그 위에 고조 할아버지도 밀양 박씨, 그 형제분들도 밀양 박씨. 그 자손들도 다 밀양 박씨.
그렇게 친가의 줄력, 외가의 줄력을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줄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천두법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원칙으로 하다 보면 본인이 만약에 결혼을 안 했으면 본인의 친가, 외가 두 줄력만 챙기시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본인의 친가, 외가도 있지만 남편의 친가, 외가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손이 없을 때에는 뭐 남편을 챙기든 미워서 안 챙기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은 있겠네요. 죄송해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집안의 귀신이 되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의 친가 외가의 영향을 받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한 상태에서는 부인자의 친가 외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자손을 낳잖아요. 그러면 자손이 태어나면 자손은 어머니 자의 친가 외가의 영향도 받고 아버지 자의 친가 외가의 영향도 받는다 이거죠. 그러면 내줄력이 완성됩니다. 그렇게 내줄력에 천두법이 중요한데요. 또 이 줄력에서 만조상 천도라는 거는 이 줄력을 세워서 하는 게 일단은 중요하고요. 이 만조상 천도라는 거는 1대부터 5대까지 내가 누군지 모르는 어느 조상까지 전부 극락왕생 천도를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그게 만조상 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천도를 할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거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천도를 할 때도 굉장히 금액이 비싼 금액이 듭니다. 근데 이 집안에 만약에 친가의 만조상 천도, 외가의 만조상 천도법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천도의 최소 두세 배의 금액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통 천도 한번 하는데 돈 1,000만 원 든다고 쳐봐요. 그러면 만조상 천도라면은 뭐 2,000만 원, 3,000만 원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고요. 금액이 커지는 건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할 사람들도 많아지고 일도 많아지고 또 이렇게 할 일도 많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시간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따라오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금액도 그렇게 커지는데 이렇게 합동으로 1년에 단 한 번뿐인 백중날, 하늘의 문이 열리는 백중날 우리가 합동으로 만조상 천도를 할 수 있다는 자체도 여러분은 복 받으신 거예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벌써 한 50% 먹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걸못 들어보신 분들도 많잖아요. 이런 기회를 접하실 수가 없겠죠. 찾아볼래도 찾을 수가 없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우연히 내가 또 복을 받으려면 어머 생전 안 보던 유튜브를 켰는데 오늘 이런 영상을 봤어요 하고 전화 주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러면 저는 말씀드려요. 아, 복이 있으시네요. 뭔가 일이 풀리시려고 그렇게 영상이 떴나 보네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밤마다 영상만 틀기만 하면 제게 뜬대요. 이상하죠? 밤에 틀기만 하면 제게 뜬대요. 그러니까 제가 밤에만 뜨게끔 해놓지도 않고 이제 저절로 돌아가는데 그분 핸드폰에는 제가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에 인연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이렇게 때가 돼야지 발복을 할수 있는 것처럼 어느 그런 어떠한 기회가 오는 기회도 또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만조상 천도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소해서 잘 몰랐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잘 한번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에 할 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돌아가신 지몇년안 됐어요. 막 3년 안쪽에 하면은 그분만을 위해서 천도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조상 천도는 또 아무나 할 수도 없고 금액도 만만치 않지만 이런 기회라는 게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이 합동으로 만조상 천도를 한다는 거는 조금 더 빠르게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분한분 받아서 했었어요. 작년까지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느리다 이거예요. 그분이 발복하는 게 느려. 다른 사람이 또 발목을 잡고 다른 누구 누군가가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조상 천도법으로 한 번에 회원해탈을 시켜드리자. 그게 관건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런 사안을 놓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정말 합동을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해봤기 때문에 정말 엄두가 나지 않는데 저도 가끔은 좋은 일을 또 신령님을 위해서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제자로서 좋은 일을 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그래서 이제 조금 힘들지만 1년에 한두 번은 이렇게 큰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답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도 준비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천도를 해드린다는 거는 정말 그분이 잘 받아가셔서 나에게 한 가지 복 이상은 주시거든요. 근데 누군가 내 발목을 못 잡고 있는 걸 모를 경우엔 답답하죠. 그게 누군지 모르니까 굿을 10번을 하고 천도를 10번, 20번을 해도 뭐가 모르고 안 풀리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주상 천도법으로 하게 되면 풀린 숙제를 푸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거고요. 실타래에 꼬인 거를 한 번에 풀어드리는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게 돌아가지 마세요. 한분한분 하는 것보다는 조금 금액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큰 금액에 비해서는 정말 소소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이번 합동으로 하는 만조상천도 연희궁 꽃대시는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방법을 자꾸 이렇게 알려드리고 행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백중제를 많이 했지만 하면 할수록 이렇게 많이 발전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일을 만든 게 되더라고요. 힘이 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일 하고 나서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시험에 합격했어요. 우리 남편이 사업이 부진했던 게 잘 풀리고 있어요. 승진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뿌듯하게 생각이 드는 거고, 아,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 하길 잘했다. 다음에도 힘을 내서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빠른 방법, 빨리 갈수 있는 방법을 저는 제시하고 싶어서 만조상 천도법으로 이렇게 어렵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조상 천도 하시고요. 정말 복 많이 받으세요. 천도를 하면요, 살아있는 후손에게 복이 갑니다. 제일 빠른 방법이 천도예요. 사실은 저도 운마지를 많이 많이 행해드리지만 천도제만큼 좋은 운마지는 없더라 이거죠. 운마지 10번 하는 것보다 천도제 한번 하는 게 낫습니다라고 과히 말씀드릴 정도로 천도제라는 거는 무엇과도 비교가 될수 없는 큰 아주 어떤 복을 주는 그런 형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제사를 못 지내셨던 분들 뭔가 가정이 탄치 않으신 분들, 그리고 사업이나 영업도 부진하시고 자손들이 자꾸 이렇게 잘못 산소탈이나 이런 조상탈로 인해서 자손들이 자꾸 이렇게 해를 입거나 잘안 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유형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조상님 해운의 딸 해드리고 옷도 새 옷으로 갈아입혀 드리시고, 그쵸? 그렇게 해서 복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빠른 방법이 만조상 천도법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많으실 거라 생각 드시지만요. 제가 신청 접수는 문자로만 받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로 이제 전화를 주셔도 제가 문자를 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신청 접수 많이 해주시고요. 백중날이 15일이에요. 15일, 음력으로 15일이 전날 백중제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날 만조상 천도를 합동으로 하고 난 뒤에 그날 밤새서 제가 이제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이제 다시 삼산을 돌면서 기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날 일부러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동 만조상 천도제를 백중제로 하기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신청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신청한 날로부터 입제가 들어가서 기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할거 마지막에 접수하면 기도도 맨 나중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기도에 들어가시면 좋으니까 그렇게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많이 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여러분들 기운 내시고 또 한번 좋은 내용으로 연희궁 꽃대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